오늘은 미얀마 아저씨가 낭세에 왔습니다. 낭세에. 낭세에 왔는데, 여기에 낭사하면 인내 호수입니다. 인내 호수. 인내가 호수가 있는 지역인데, 아주 관광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낭세를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 예, 낭세 다리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여기 통통배가 나옵니다. 역시 미얀마입니다. 오늘 모처럼 낭세 와서 시간이 있어갖고 유튜브를 찍으러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어디서 관광객이 왔는지 한참 타고 오는데요. 아이고 관광객이라 뭐라 일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라 견디는 역시 인내 호수 하면은 오늘 배를 타서 여기저기 한번 가보는 게 하루 코스 딱 좋습니다. 멋지다. 멋진데 너무 한가하다. 참 옛날에는 여기 막 바글바글 했었는데 아이고 참 낭세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역시 관광도시니까 관광객이 안 오니까 이렇게 변하는군요. 견지들모가 다 갑니다. 인증샷 하나 찍고 인증샷 인내호수까지 왔는데 인증샷 하나 찍고 땡큐. 한참을 기다린 게 저기 배가 하나 들어오네. 사진 찍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많았는데 지금 뭐 관광객이 견디인 건데 그 아래쪽에는 아직 못 안 심었는데 여기는 아주 황금별력입니다. 황금별력. 아이고 곧 추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가 이게 지역이 넓으니까 길쭉하니까 밑에는 아직 못 안 심었는데 여기는 황금별력입니다. 조만간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네, 대배는. 낭세입니다, 낭세. 여러분들한테 낭세를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아주 소떼입니다, 소떼. 아주 방목을 하네, 방목을. 아이고. 경쟁력 있습니다, 경쟁력. 근데 뭐, 소가 저기 풀만 따던 뭐가 비쩍 말라가지고, 저기 뭐, 답이 나오겠나? 아주 비쩍 말랐는데 살이 쪄야지 이게 뭐 저기 영양가가 지금 비쩍 말라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네. 하여튼 이렇게 방목을 하니까 소가 살이 안 찝니다. 소가 아주 빼다구만 항상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로만 크니까 경쟁력이 최고입니다. 어우 이번엔 오리입니다. 오리. 아우 오리가 뭐 자, 제 논에 풀어놨다가 지금 막 가다들이네, 가다들이네, 제 논에. 와, 오리 엄청나게 많네, 이거 뭐라, 무슨 오리가. 경영이 최고네, 돈 내겠네, 바로 보시. 어우, 저녁에 싹 가다들이네. 그 농부 아저씨가 그 변 다음에 오리가 들어가서 먹이를 먹고 사실 딱 그래, 돌려드립니다. 이거 뭐 경영이 지금 뭐. 이거 오리답이네. 이야. 오리 조사할 때는 이제 모이드니. 와. 이거 뭐라 청동오리라 뭐라. 오우. 아주 보기 좋네. 역시 뭐 오늘 뭐 저녁에 잘 나갔네. 이야. 이것저것 한번 다녀봅니다. 낭세입니다, 낭세. 자, 동남바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낭세 동남바퀴 돌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사진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뷰를 자랑하는 곳인데 역시 그 사진 동호회에서 오는 그, 아,
위치가 뷰가 좋네요. 저도 이제 처음 사진을 찍어보는데 아주 멋집니다. 낭스 들어오는 꿈이에요. 낭스 들어오는 꿈. 오토바이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배수학을 해가지고 잘 되실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낭새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낭새. 동네 한 바퀴. 자, 어느 정도 왔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야마는 갈 때마다 이렇게 파고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 좋습니다. 시간인데도 아주 조용합니다. 이 시간은 좀 달라졌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제대로 마음 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